네, 아침 모니터링 길에 나섰는데요. 요즘 햇볕이 강하지 않고 좀 바람이 아침 나절에 이렇게 살랑살랑 불다 보니까 아침에 공기가 너무나 신선해요. 이렇게 아침에 산책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숲에는 지금 한참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숲에 그 나뭇잎 냄새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흙의 냄새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약간 습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냄새들이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요즘 날씨예요. 이런 날씨도 참 좋아요. 하긴 뭐 숲이 안 좋을 때가 있나요? 자, 요즘에 이제 열매들이 한참 익어가고 있는 그런 계절이죠. 요즘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열매가 이 개암나무 열매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마치 아기 엉덩이 같지 않아요? 네, 이 나뭇잎의 모습도 이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끝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면서 끝이 좀 뾰족하고 총포라 그래요. 열매를 싸고 있는 이것을 총포가 이렇게 길쭉하고요. 끝이 갈라집니다. 끝이 이렇게 좀 갈라지죠? 네, 보이시죠? 끝이 갈라진 게. 그래서 여러 열매들이 이게 참개암이 있고 물개암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주렁주렁 지금 달고 있는데 이 참개암하고 물개암하고가 정말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도 열매가 지금 곳곳에 맺히고 있는데 보통 총포 끝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뾰족하면은 참개암이라고 하고 이렇게 총포 끝이 많이 갈라지면 물개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연의 생태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생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만으로 구분하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일단은 그냥 개암나무라고 하고 자, 잎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느낌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벌레들이 먹은 흔적과 이렇게 초록 잎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 카메라 렌즈가요,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뭇잎을 찍어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짙은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그냥 시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예쁩니다. 열매들은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고 이게 참 동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 많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많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은 같은 종류인데도 좀 더 많이 갈라지는 애들도 있고 조금 덜 갈라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참 동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식물을 구별하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또 쉽게 쓰는 말이라서 그냥 썼는데 낯설지도 모르시겠네요. 요거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이렇게 얼마 전까지 오디가 열려가지고 까만색 오디를 아주 맛있게 따먹었답니다. 여기도 뽕나무. 다니면서 지금 애벌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산루의 나방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뽕나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셈인지 애벌레들이 잘 안 보여요. 정말 아쉽습니다. 요거는 광대살이에요. 쌀이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쌀이 나무 잎이 삼출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기처럼 길게 나와서 이렇게 주렁주렁 분명히 쌀이가 맞는데 삼출엽이 아닌 이것. 네, 광대쌀입니다. 지금 숲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작살나무 열매예요. 꽃이에요, 꽃. 열매라고 잘못 말했네요. 너무 예쁘죠? 꽃밥을, 노란색 꽃밥을 잔뜩 달고 있어요. 잎이 끝이 굉장히 뾰족하죠? 처음에 몽우리가 맺혀 있는 모습이요. 요래요. 마치 너무 단단해 보여서 그냥 얼핏 보면은 열매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 아린으로 쌓여 있던 애들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작살나무와 좀작살나무도 구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 보시면 잎의 겨드랑이에서 바로 이렇게 꽃대가 나오죠. 잎의 겨드랑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네, 꽃대가 바로 잎의 겨드랑이에 붙어서 나오는 애들은 작살나무고요. 좀작살나무는 이렇게 좀 잎의 겨드랑이에서 조금 떨어져서 네, 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꽃대라 그러죠. 꽃자루. 네, 꽃대가 얘는 좀 짧아요. 작살나무는. 그런데 좀작살나무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좀작살, 좀 길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동정 포인트 기억하시면 얘는 보세요. 잎 겨드랑이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 꽃자루가. 근데 좀작살은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꽃이.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가보면 또 나름대로 얼마나 예쁜지. 꽃밥이 이 암술이 하얗게 밖으로 뾰족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벌들이 잉잉 대는 소리가 아주 여기 핸드폰 소리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 벌 왔네요. 요 작은 꽃에도 이렇게 벌이 와서 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벌들이 없으면 꽃들이 수분하기가 힘들어서 열매가 맺히기가 힘들죠. 그래서 벌과 나비의 존재, 곤충의 존재라는 것은 숲에서 아주 귀합니다. 숲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뭐 사과라던가 배라던가 이런 애들도 다 곤충들이 수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체 평균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그 벌과 나비 같은 곤충류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들이, 네, 과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는 사실, 네, 우리 삶과 정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얼마 전에 포스팅을 인스타에 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나만의 그 텀블러라던가 머그컵, 요런 거를 쓰시는 거. 네, 지구 환경을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을, 용품을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지구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어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이런 나비나 곤충들에게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야지. 아, 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 걱정됩니다. 이 코로나뿐만 코로나 이 사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았던 때는 그래도 참 그나마 살기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좀 불쌍해요, 요즘 아이들. 요거 달에예요, 달에. 달에 잎이고요. 중간중간에 달에 덩굴이 많은데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저는 숲에서 한나절 그 책에도 썼지만 산열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다니고 있는데 달에를 먹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안 보일 때 동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또 반드시 찜콩에 놓은 데가 계실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곤충들이 먹은 흔적. 나름 이것도 무늬가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먹었을까요? 딱 그 잎이 죽지 않을 만큼. 네, 얘네들도 그냥 무자비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들도 잎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답니다. 옮겨다니면서. 네, 요 숲길에서 저쪽에 가면은 낙엽송이 있는데 여기 내려다보는 맛이 있어요. 한번 거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낙엽송은 이렇게 멋있죠. 잎 넓은 나뭇잎이 아니잖아요. 침엽수로 보여지는 그런 앤데 보통 침엽수들 뭐 잣나무, 소나무 이런 애들은 겨울에 잎이 한꺼번에 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겨울 되면은 가을에 이제 노랗게 물들었다가 겨울에 일제히 떨어져요. 그래서 낙엽송, 잎이 떨어진다고 낙엽송, 그 다음에 잎을 간다고 해서 일본 잎갈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죠. 이렇게 보시면 야, 마치 이렇게 첩첩 산 중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낙엽송 열매는 마치 장미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숲에 와서 이게 장미꽃 같은 이 낙엽송 열매를 찾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발견하는 재미에 딱 주우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낙엽송 열매를 주워다가 그걸로, 네, 여기 있어요. 바닥에 방금 주웠거든요. 어때요? 장미꽃 같죠? 너무 예뻐요. 네, 요거를 그거 새총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새총 총알 삼아서 요렇게 새총 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너무 예쁘죠. 낙엽송 열매예요. 요걸 또 다람쥐가 먹어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다람쥐가 요거 낙엽송 열매 요 깍지 안에 보면은 씨앗이 있거든요. 우리 자세 보면은 잣 요 깍지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람쥐가 요거를 잣을 후두둑 까는 것처럼 후두둑 까서 껍질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대체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걔네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그래서 꽃들이만 남아있는 그런 애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개암나무 열매랑 작살나무, 네, 꽃 동정하는 법, 존작살나무랑 네, 동정하는 법, 그리고 낙엽송 숲, 조기는 달의 덩굴까지 보셨습니다.